좀 이제 태어났을 때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서질 못했던 영아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목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양쪽 발목에다가 이렇게 내주고 그 다음에 고무줄을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놔뒀습니다. 그러니까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던 영아리가 일단은 뭐 걸어다닙니다. 걸어다니고 한쪽 발로만 이렇게 지탱해가지고 쩔뚝쩔뚝 걸어드리면 지금은 이제 두 발로 이렇게 잘 다닙니다. 아직까지는 약간 벌어져 있는데 좀 더 모아주면 좋겠는데, 영아리 성장 속도도 생각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있는 걸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봐, 다리가 좀 오므려 들었나 보자. 아이 또 벌어졌나? 응? 아이 또 벌어졌어? 아이 또 오므려져야지, 오므려져야지. 가봐 가봐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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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가봐 쭉쭉쭉 가봐. 너무 오므려야 되나? 그게 편하나? 너무 오므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니 원래 그러나? 쭈꼬리가 좀 더 고무줄을 더 간격을 고무줄을 좀 더 작게 해서 더 발을 모았다 모아줍니다. 그래봐. 다리 좀 쪼그려가지고. 일단 자 수고했다. 다리가 이렇게 탈구가 되든지 태어나면서 이렇게 다리가 제대로 이렇게 관절이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 된 경우에는 빨리 교정을 병아리 시기 때 빨리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굽거나 하는 경우에는 발가락에다가 마분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면 되지만, 다리 전체가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벌어진 경우에는 뭐 종이컵에 하루를 놔둔다든지 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감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뭐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요 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도가 좀 심해가지고 거의 몸으로 뱀처럼 기다시피 하면서 이동하고 이랬었습니다. 그래서 종이컵에 하루를 넣어서는 뭐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만의 방법으로 양 발목에다가 케이블 타이를, 그래야 안 빠지겠죠, 케이블 타이를 채우고 그 사이에 이제 고무줄을 이렇게 끼우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두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많이 신기합니다. 좋아졌고 좀 더 이렇게 간격을 좀 더 이렇게 고무줄을 더 작게 만들어 가지고 간격을 좀 더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을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.